슬픔은 사지에 맥이 풀린다는 말 그대로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에 통증을 느낍니다.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을 느낄 때면 목과 가슴 부분이 예민해지면서 실제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역겨움이나 혐오감에 구역질이 나는 건 식도와 소화기관의 감각이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울 때는 순식간에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눈 주위가 가장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실제로 14가지 감정에 따른 신체 부위별 감각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우리 몸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란색은 감각이 예민해진 부위를, 파란색은 감각이 둔화된 부위를 나타냅니다. 사랑과 행복이라는 감정에는 몸 전체의 감각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문화나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감정을 느끼고 표현합니다. 엄마는 가장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엄마가 기분 좋으면 아기도 따라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엄마의 표정이 바뀌면 아기는 순식간에 이를 알아챕니다. 마치 현실을 부정하듯 눈을 피하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애들은 누가 자기 정말 이뻐하는지 다 잘 안다라고 하죠. 아이들의 입장은 자신의 행동 능력이 더 낮고 기본적인 자신의 능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실제로 굉장히 어린 나이, 거의 생후 며칠만 지나도 기본적인 표정에 대해서는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감정은 자라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타고난 본능입니다. 수정 후 10주가 지날 무렵부터 태아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각 기관이 발달하면서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자극에 따라 각기 다른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단맛을 느끼면 태아는 평소보다 두 배 더 많은 양수를 들이마시지만 단맛이 부족하면 불쾌감에 얼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단맛을 선천적으로 좋아한다고 하죠. 그것을 이제 그 미각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그 단맛을 띠는 물질들, 슈크로즈나 뭐 설탕이나 그런 단당류나 이당류들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포도당이나 그런 게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잖아.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선호해서 먹어야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 단맛 물질들을 선천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쥐들에게 그냥 물과 나트륨이 들어있는 소금물을 주고 48시간 동안 어느 쪽을 더 많이 섭취하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쥐들은 짠맛이 나는 소금물을 훨씬 자주 먹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물은 입속에 맛을 느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트륨을 감지하는
고른 기관이 우리 혀 끝에 미각으로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짜다, 짜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은 그 몸속에 얼마나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하는 것을 디텍트하는, 그걸 감지하는 기관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각을 그냥 우리가 음식을 맛보고 뭐 맛있게 먹기 위해서 미각이 발달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감지해서 우리 몸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 미각 기관이 발달돼 있다. 미각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몸 최전방에 발달한 감각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외부 자극은 바로 소리입니다. 태아는 엄마의 웃음소리를 좋아하고 화를 내거나 우는 소리에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엄마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할 줄도 압니다.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아도 엄마가 느끼는 감정은 고스란히 태아에게 전달됩니다. 움직임이 활발한 다리는 태아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엄마가 즐거워하면 태아는 힘차게 발을 차며 움직입니다. 엄마가 슬플 때와는 확연히 다른 반응입니다. 태아도 엄마의 감정 변화를 알아채고 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감정들은 원시 시대로부터 내려오고 있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요. 원시 시대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할 적대적인 사람인지 또는 우호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뭔가의 단서가 필요해요. 그래야 나도 공격할 준비를 하죠. 그래서 표정을 읽는 데 좀 더 능력이 발달되고 본인도 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해칠 의사가 없다는 걸 표정을 통해서 알리는 생존을 위한 소통수단, 그래서 표정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정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간의 얼굴은 지구상의 그 어떤 동물보다 많은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43개의 크고 작은 근육을 움직여 1만 가지가 넘는 표정을 만듭니다. 다른 근육과 달리 얼굴 근육은 피부에 직접 달라붙어 있어 미세한 움직임과 떨림까지도 겉으로 드러납니다. 얼굴 근육은 감정에 따라 저마다 다른 유형을 보입니다. 감정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근육의 움직임이 각각의 표정을 만들고 이 표정으로 상대방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55%는 눈으로 이루어집니다. 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눈으로 전달되는 시각 정보입니다. 표정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비슷한 감정이라도 그 정도에 따라 표정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강약이 다를 뿐 기본 표정이 갖고 있는 유형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여섯 가지의 표정은 남녀노소,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떠나 누구에게나 공통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실험들을 할 때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은 아기들한테 아기들을 관찰하죠.
그러면 기쁠 때는 웃어요. 배운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폴 에크먼 박사가 주로 했던 파푸아뉴기니의 원시 부족들 사례가 굉장히 유명한 연구 사례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된 적도 없고 언어 자체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스토리를 얘기했을 때 표정을 지었고요. 그 표정들은 아프리카에 있든 우리나라에 있든 동일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편 감정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본 적 없는 시각장애인도 표정만큼은 똑같습니다. 2004년 하계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시각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표정뿐만 아니라 제스처까지도 똑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물론 거짓으로 표정을 꾸며낼 수는 있습니다. 두 얼굴은 똑같이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다릅니다. 둘 다 양쪽 입꼬리가 올라간 채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은 진짜 미소, 다른 쪽은 가짜 미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은 그 차이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눈이 마음의 창이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공포를 느낄 때와 무표정일 때, 눈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아기에게 두 눈을 보여주고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공포의 눈을 볼 때 뇌파는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아기가 놀랐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눈 흰자위와 검은자의 비율만 보고도 그 속에 담긴 서로 다른 감정을 읽은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다른 동물에 비해 흰자위가 넓어 눈동자의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 근육까지 더해지면 그 속에 담긴 감정을 읽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눈을 보고 감정 상태가 어떤지 알아맞히는 RMET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감 능력 검사입니다. 각각의 눈이 표현하는 감정을 잘 읽을수록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공감한다는 건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죠. 근데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려면 1단계가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 읽으려면 상대방의 눈의 변화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고 그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유추해내는 것. 이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거든요. 시각은 오감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는 감각입니다. 생후 3개월이 지나야 겨우 색을 볼 수 있고 초점을 맞추려면 6개월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 엄마의 얼굴입니다. 아기는 그 어떤 무늬나 색깔보다 사람의 얼굴을 좋아합니다. 따라했어, 엄마 따라했어.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기는 금방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겨우 30cm 앞만 볼 수 있는 신생아도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표정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는 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전극을 붙인 상태에서 표정을 지을 때 어떤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광대뼈 주변 근육은 웃을 때, 눈썹 근육은 찡그릴 때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볼 때도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근육을 움직입니다. 웃는 표정에서는 광대뼈 주변이, 화를 내거나 찡그린 표정에서는 눈썹이 순간적으로 반응합니다. 표정을 본 시간은 겨우 0.03초. 무엇을 봤는지 알 수 없는 찰나임에도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정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단지 표정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도 같이 느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동화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남의 감정을 공감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 시켜고 뭐 어떤 의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 다른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따라하고 공감하여라 라는 어떤 프로그램되어 있는 시스템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다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려는 본능은 우리 뇌에 있는 거울신경 덕분입니다. 거울신경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는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를 자극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까지 함께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모의 비행을 할 때와 유사합니다. 실제로 하늘을 날고 있지는 않지만 화면을 보면서 자신이 직접 비행기를 탄 것 같은 체험을 합니다. 그저 눈으로 보는 것뿐인데 비행기가 요동칠 때의 두려움과 긴장감까지 함께 느낍니다. 내가 관찰자 시점이와 행위자인 시점에서 동시에 발화하는 영역이 거울세포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감이나 타인의 마음이나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찰자 시점과 행위자의 시점에서 공통적으로 발화한다는 것은 제3자의 어떤 행위나 의도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어떤 나의 것으로 어떤 나의 감각적인 운동적인 그런 정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 신경은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을 모방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뇌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공감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은 엄마입니다. 얼굴만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애착 이론의 선구자로 알려진 해리 할로우 박사는 1950년대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대상으로 획기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안에 철사와 헝겊으로 만든 원숭이 모형을 놓고 새끼 원숭이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철사 모형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유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젖을 다 먹자마자 천으로 만든 모형에 달라붙어 이곳에 18시간 동안 머뭅니다. 먹이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보살핌을 택한 것입니다.
공포 상황에서도 새끼 원숭이는 곧장 헝겊 원숭이에게 달려갑니다. 이는 먹이보다 부드러운 접촉과 위안이 애착을 느끼는 데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기와 눈을 맞추며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것은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말을 배우는 데도 결정적입니다. 아기는 엄마의 입 모양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며 말을 배웁니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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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아리를 할 때 애착 관계를 형성할 누군가가 없다면 말을 배울 수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애착 관계이자 공감의 시작입니다. 아기가 태어나 처음 맺는 애착 관계는 자라면서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때 서로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듣고 피부를 맞대며 접촉하면 아기는 공감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애착이라고 하는 연결망이 만들어지면 그 연결망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아플 때 이렇게 우는구나. 그 아픔을 느낍니다. 18개월만 돼도 아이들이 자기 엄마가 이렇게 울고 있으면 가서 위로를 해주거든요. 그건 자기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네 아줌마가 울고 있다고 위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이 됐다는 그 느낌, 그게 공감이거든요. 그 연결이 됐다고 하는 느낌과 하나의 이미지가 이제 아이한테 자리 잡으면 그게 애착의 상이 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좀 더 커서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 능력을 키워갑니다. 소꿉 놀이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친구들과 몸을 부대끼며 놀면서 유대감을 느낍니다.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합니다. 독서량이 많고 몰입도가 높을수록 정서적인 공감 능력에 도움이 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중소설보다 작품성이 높은 문학작품을 읽을 때 공감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영화나 드라마에 있는 것처럼 단순한 속성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그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합적인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문학성이 높은 작품을 읽으면서 왜 이 등장인물이 이렇게 행동을 하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더 이해하려고 하는 인지적인 노력이 더 많이 요구가 되고, 그러한 인지적인 노력이 결국은 공감 능력의 향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소한 오해와 편견이 공감 능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 이주민인 나즈물 씨는 한국에 온 지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나는 모병을 벗었어요. 90번 벗으로 제일 뒤에 자리에서 앉았거든요. 거기에서 나랑 아줌마는 앉았는데 그 아줌마는 해서 이렇게 냄새를 안 걸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저도 너무 답답해서 나는 사람이냐 나는 올라가고 다른 데 가서 그냥 이렇게 땄어요. 네, 이런 거 있어요.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다 다릅니다.
나와 같은 냄새에 둔감하고 나와 다른 냄새에 민감할 뿐입니다. 하지만 냄새가 난다는 말은 부정적인 감정이 되어 나와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고 공격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냄새가 난다라고 말한 것은 가장 사실은 공격적인 발언인 거죠. 왜냐 그러면 그건 증명할 수도 없고 방어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타고난 거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가장 그러니까 그 인신공격적인 발언이 되는 거죠. 다른 인종의 냄새를 맡았을 때 그것이 좋고 나쁨은 전적으로 감정에 의한 겁니다. 좋은 감정이 있으면 그 냄새가 좋게 느껴지고 나쁜 감정이 있으면 나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냄새 자체에는 객관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쁜 냄새라고 느끼는 낯선 냄새도 자꾸 맡으면 익숙해집니다. 공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여러 번 보고 듣고 감각하다 보면 상대방의 감정이 어떨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공감 능력은 경험하면 할수록 커집니다. To put ourselves in somebody else's shoes, to see the world through those who are different from us, the child who's hungry, the laid-off steel worker, the immigrant woman who's cleaning up your dorm room. But we live in a culture that discourages empathy, a culture that all too often tells us that our principal goal in life is to be rich, thin, young, famous, safe, and entertained. A culture where those in power all too often encourage our most selfish impulses. 먹이를 먹다가도 우리에 갇힌 동료를 보면 그 동료를 꺼내준 후 먹이를 나눠 먹습니다. 심지어 쥐도 통 속에 갇힌 동료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공감 능력을 자랑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사회화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한 사회화가. 그 사회화를 교육의 힘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한 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성취가 끊임없이 다음 대로 이어지고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의 진화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거든요. 인간 뇌에서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이 바로 공감 능력과 관련된 뇌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은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의 관심과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했고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엄마를 감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함께 있으면 즐겁고 혼자 있으면 불안한 감정으로 유전자에 깊이 각인됐습니다. 도초에 숨어있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혼자보다는 무리를 지어야 했고 무리가 클수록 생존 가능성은 더 높았습니다. 엄마와 아이는 서로 스킨십을 해야 됩니다. 체온을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체온이라는 게 어릴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뇌 발달에도
이 스킨십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뇌 발달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촉각적인 자극들이죠.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나 엄마의 냄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각이나 후각이죠. 그리고 엄마하고 눈을 맞추면서 표정을 같이 모방하고 그 표정을 서로 주고받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사실은 공감이라고 하는 형태는 그거는 감각의 기반을 하긴 하지만 모든 감각적 자극들을 통해서 한 개인과 한 개인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큰 연결망입니다. 연결망이 만들어지면 공감이 거기서 싹이 트입니다. 공감은 모든 감각을 포함한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